안녕하십니까, 노지현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지난 6주간 학습했던 함수의 적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함수의 적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순이며, 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이 속합니다. 먼저 정적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이란 정해진 구간 동안의 함수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며, 면적을 구함으로 넓이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함수 f(x)의 구간 a부터 b까지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적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분된 함수에다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분을 다루겠습니다. 부정적분이란 함수를 원함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분의 1 과정입니다. 부정적분의 식을 한번 분석해보면, 그 구성요소를 좌변은 적분교 인티그랄과 비적분함수, 적분변수, 그리고 우변은 적분된 피적분함수와 적분상수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적분함수는 적분된 식을 말하는 것이고, 적분변수는 적분할 때 변수로 보는 문자를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분상수는 적분 과정에 생기는 상수입니다. 정적분에서 적분상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분의 값두 개를 서로 빼주는 과정에서 소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목차인 삼각함수의 적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바로 보면, 코사인은 사인을 미분한 것이며, 사인은 코사인을 적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이번엔 탄젠트와 시컨트의 관계를 미분의 관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적분의 관점으로 나타내지 않은 이유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이외에는 적분으로 서로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적분을 통해 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차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과 부정적분, 그리고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정의한 것입니다. 이 목차의 처음은 미분과 부정적분을 연결시켜주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분 fx와 fx1 플러스 델 x 그리고 fx1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도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fx1 플러스 델 x 마이너스 fx1을 부정적분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은 도함수를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c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델 x를 제로로 보내 미분 계수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로써 라지 fx1의 미분이 fc의 극한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c의 극한이 x1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앞의 식을 조금 고치면은 맨 밑에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미분과 부정적분을 이어주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은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리 2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리 2의 내용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내용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연결하는 내용이고, 기본적 조건은 다음과 같이 f는 ab에서 연속이고,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입니다. AB는 닫힌 구간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를 수열로 나타내는 것이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라지 F'C를 위의 식과 같이 정의하고 분모를 좌변으로 넘겨서 아래 식을 만듭니다. 그 아래 식에다가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수열 내용을 넣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극한을 적용해서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꿉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